오늘 국민의힘은 국회를 개혁하려고 하였으나 민주당은 국회 개악을 밀어붙였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당시 의원 108명 전원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공약했고 오늘 국회 운영 개선 소위에서도 국회의원이 구속만 되어도 권한 행사를 정지하고 임금을 삭감하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세비를 적용하고 불체포 특권 포기와 국회에 출석한 증인 등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등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와 국회 개혁을 위한 법안들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 통과를 촉구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폐지, 국회에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정보 제출 의무화, 탄핵소추 강화와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 제한 등 그간 입법 독재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는지 대통령을 옥죄고 행정과 사법권을 양손에 움켜쥐려 하는 야욕의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이 뽑은 윤석열 정부의 운영을 강제로 멈추고 국회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셀프로 부여해 마치 국회 내에 짝퉁 민주당 정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모든 상임위원회의 중심이자 기준점입니다. 다른 상임위의 귀감이 되어야 할 운영위가 중심을 잡기는커녕 민주당의 독단과 위선으로 가득한 편파 운영으로 무너졌습니다. 국회법상 최소한의 숙려기간을 완전히 무시하고 전혀 합의된 바 없는 국회 규칙과 법안들을 마구잡이로 밀어붙였으며 오늘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안건들만 골라 결국 날치기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를 당하면 직무가 정지된다는 점을 악용해 국무위원은 자진사퇴 또는 해임할 수 없도록 막아서는 법안 통과를 강행해 정부를 아예 멈춰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한 대통령의 정당한 제2요구권을 하위 규정인 법률의 제한사항을 걸어 무력화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법안이라면 아무리 잘못된 내용이라도 막지 못하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과거 국회 선진화법 법제화 과정에서 도입한 예산안 자동상정 제도를 깡그리 무시하고 본회의 자동부의 재산에 본회의 자동부의 대상에 세입 부수 법안을 제외하고 세입 부수 법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예산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도록 막는 것으로도 모자라 국회의장 직권으로 예산과 세입 부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국회가 행정권을 손에 쥐고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예산 처리를 막아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붕괴시키고 입법부의 본연의 업무인 예산안 심사를 볼모로 대한민국의 살림을 멈춘다는 협박과 다름없습니다. 실체와 근거 하나 없이 오직 의혹만으로 대통령을 고발하고 해당 사유로 특검을 진행할 때 여당 추천 몫을 배제해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고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독점해 민주당만을 위한 상설검찰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증인 출석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강화해 민주당의 입맛에 맞게 증인 참고인을 강제로 소환해 행정 및 사법 공직자들에게 사실상 위력을 행사해 본인들의 뜻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운영 개선 소위 개입 바로 전 우리 국민의힘과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고 민생 법안을 논의해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국민들 앞에서 공언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말 그대로 그 합의문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여야 합의로 민생을 우선하겠다는 약속을 뒤집었습니다. 허탈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강행 처리한 해당 안건들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아울러 삼권 분립의 원칙과 균형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 민주당에게도 마지막 호소합니다. 다수 의석으로 의회 독재를 넘어 나라를 망치려는 시도를 그만 멈추고 부디 의회의 본령으로 돌아오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국민의힘 운영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 개소 소위 배준영, 주진우, 강명구 일동.